반갑습니다. 장말파파입니다. 자, 요놈이 뭔가 자가 발전기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뭐 그냥 배터리를 사용해도 되고, 뭐 가정용 전기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뭐 재미를 위해서 발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좀 힘드네요. 이게 차량용 제네레이터 또는 알터네이터, 발음이 좀 힘들죠. 제네레이터, 뭐 알터네이터, 뭐이두 가지로 불리는데, 이게 자동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동차 발전기죠. 14V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가동이 아니라 14V, DC 14V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 14V 전기를 이제 뽑아서 이제 캠핑장이나 이제 낚시나 다른 이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자가 발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이게 제네레이터가 그냥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튜브에 많이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이게 설명해 주는 데가 한국어로 해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저뭐 이집트 뭐 이란 뭐 이상한 저 나라에서 이제 이상한다는 아니죠. 외국어 이제 번역이 안 되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도통 이해 불가였죠. 그래서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보고 따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참 힘든 작업이죠. 이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가지고 되는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네레이터 자체에 빗불 플러스 자리가 있습니다. 나사로 된 자리가 있는데 그쪽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지는 몸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몸체 마이너스 이제 접지를 하고 돌리면 그냥 14V가 생산될 줄 알았죠.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알아본 결과 나름 이제 터득한 것은, 일단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 배터리가 뭐 공장이 많이 남아 있든 적게 남아 있든 상관없이 배터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선 방법이 다른 곳이 하나 써, 전기를 따와야 됩니다. 어디서 따오냐 하면은, 저 제네레이터 뒤쪽에 플라스틱 카바를 열면은, 모다축에 브러쉬를 이제, 정력 공급해주는 브러쉬 단자 이제 연결되는 잭이 있어요. 모다 센터 옆에 보면은 이제 제 영상 보면 나올 텐데, 센터에 보면은 이제 돌출된 두 군데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메꾸리 해놓은 게 있고, 그두 메꾸리 중에서 메꾸리라기엔 그렇고 제가 쉽게 말하면서 제가 이름을 정해놓겠습니다. 브러쉬 접지란 곳에 이제 전선을 하나 연결해야 됩니다.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전력이 나온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두 개의 이제 접지 중에 밑에 쪽에 이제 먼저 연결을 했는데, 밑에 쪽에는 이제 전력이 생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위쪽에 제가 빨간 선으로 브러쉬 접지를 하나 물렸습니다. 플러스로 우리가 선을 하나 빼놓고 이제 연결할 준비를 했죠. 뭐 이제 제네레이터에 보면은 마이너스 선한 가닥, 플러스 선한 가닥, 그다음에 브러쉬 접선 이제 선이 한 가닥, 총세 가닥이 나와요. 나와 총세 가닥 나와요. 자, 보이시죠? 자, 가는 선 플러스 하나, 초록색 마이너스 하나, 굵은색 플러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제
배터리 하나, 배터리 플러스 선, 플러스 선에 브러쉬 접점선을 물러주시고, 플러스하고 물려야 됩니다. 플러스 선에 물려주시고, 자, 보십시오. 플러스랑, 배터리 플러스랑 뒤에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축에 마이너스 선을 배터리 마이너스 선이랑 물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나오는지 이제 오다가 돌아가다 가지고 전력이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저 LED 램프, 저건 24V용입니다. 그래도 뭐 전력이 생산되면 돌아가니까 참조하실 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 DC 모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자, 제네레이터 플러스 단자에 LED 플러스 선을 물려줬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입니다. 자, 생산이 됩니다. 지금 돌리면은 14V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현재 RPM이 12,000rpm이 나올 겁니다. 이 모다가 돌리니까 임팩트로 제가 전동 모다가 돌려서 제가 너무 약하게 돌리면 생산이 안 돼요. 전력이 약해요. 8V, 7V 나오는데 최대 돌리면 14.9V까지 생산이 됩니다. 자, 제가 테스트하기로 이제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물려서 보여드릴게요. DC입니다. DC 테스트하기를 이제 물리고 세팅을 합니다. 자, 일단 배터리 전원을 한번 볼게요. 배터리 전력은 2.9V, 2.89, 3V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거의 없는 거죠. 없는 상태고, 지금 이 배터리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에너지 탱크, 그러니까 전력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테스트하기를 플러스에 물리고, 자, 또 안쪽은 마이너스는 제네레이터 몸통 접지에 물립니다. 몸통 접지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접지입니다. 자, 다시 돌립니다. 불 들어오는 거랑 테스트하기 전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불 들어오고 제네레이터 최대 충족 18.81V가 나오죠. 아까 배터리만 채웠을 때는 3.8V가 났는데 테스트 전력 14.9, 거의 15V 가까이 나옵니다. 14.90.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은 전력이 생산됩니다. 암페어 체크합니다. 암페어. 자, DC 전력이 나오면은 이제 용량이 얼마 되는지 암페어를 찾아봐야겠죠. 암페어는 24.40. 최대 돌리니까 25암페어 나오네. 25암페어면은 웬만한 이제 저거 12V, DC 12V 램프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동이 됩니다. 저도 이 자세한 내막은 확실히 몰라요. 유튜브를 보고 눈도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제 내용은 다른데 또